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뉴비들이 할 만한 해적 캐릭터 추천입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캐릭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캐논 슈터입니다. 해적 중에서 의외로 기동력이 좋은 캐릭터가 있다면 그것이 캐논 슈터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은 원숭이 친구를 가릴 수 있어서 잊고 있었겠지만 사실 거의 날아다니는 친구가 캐슈입니다. 기동력 자체가 스펙일 정도로 무척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캐슈를 하다가 다른 친구를 하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직업 사거리 사황에 들어갈 정도로 사거리가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좋은 기동력을 활용해서 재밌는 보스가 가능합니다. 30초 쿨에 무적기인 ICBM이 있으면서 기간틱 백스텝으로 공중 회피도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기동력에 맞는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롤링 캐논 레인보우와 스페셜 뭉 키 에스코트가 90초, 풀메이커 60초, 파이렛 플래그가 30초, 기간틱 캐논볼이 75초에 3개가 전부 충전되기 때문에 극딜 주기가 조금 어지럽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90초라서 평딜도 아니고 극딜도 아닌 포지션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90초 주기로 극딜이 돌아가서 솔플 위주의 플레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타격감과 기동력을 무기로 주간 보스 도리에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극딜 주기가 애매한 친구답게 파티는 생각보다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위는 엔젤릭 버스터입니다. 역캐만 할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코디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신 전과 변신 후로 코디를 다르게 할 수 있어서 코디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남캐 코디가 한정적이라서 미하일이 코디 부분에서 슴슴한 단점이 있다면 역캐만 가능한 엠버라서 오히려 좋아 느낌입니다. 물론 두 배로 코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배로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라이멀 로어가 준수한 사냥기라서 초반 육성이 괜찮고 추가로 나중에 시커 원키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진다면 시커로 제자리 사냥도 가능하기 때문에 육성 부분에서는 큰 단점이 없습니다. 1분 쿨의 무적기인 소울 레조넌스, 댐감 유틸이 붙어있는 트리니티 퓨전 등으로 유틸이 어느 정도 구색이 갇혀 있습니다. 다만 마스코트 패밀리어가 1분 쿨의 극딜기라서 평딜인지 극딜인지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2분 극딜러라서 파티 플레이보다는 솔로 플레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2분 극딜 버프인 에너지 버스트에 무적 10초가 붙어 있고 패밀리어 극딜기에도 댐감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극딜 안정성이 좋은 캐릭터입니다. 고점은 높지 않지만 뉴비들이 하기 편한 스킬 세팅으로 저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니투라 페투치아로 데미지 20%의 시너지도 있어서 이 부분도 기억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가 편한 캐릭터지만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자본 유저라면 조금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위는 은월입니다. 데미지 20% 약화 디버프, 최종 데미지 20%의 분홍격참 디버프, 크리티컬 확률 80%, 크리티컬 데미지 10%가 증가하는 김은진 디버프처럼 디버프형 시너지 캐릭터입니다. 특히 2분 극딜 캐릭터들이 많은 궁수와 찰떡 궁합이기 때문에 궁수들과 시너지가 좋은 파티 캐릭터입니다. 궁수들의 경우에는 크리티컬 리인포스로 크왁이 많으면 좋기 때문에 사실상 뱀의급으로 좋은 시너지 캐릭터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2분 극딜 궁수들이 문제입니다. 한 목숨 추가 스킬인 활령 강신, 2분 쿨에 8초 동안 무적인 정령의 화신, 체력 흡수 스킬인 사혼 각인, 치명적인 상태 이상을 막아주는 소혼 결계처럼 기본 생존 유틸도 나쁘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리마스터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비교적 한방이 중요한 캐릭터에서 자주 딜을 넣어야 하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약간 평딜형 극딜 캐릭터 같은 느낌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60초 쿨의 분홍격참, 60초 쿨의 김훈진, 60초 쿨의 파쇄연권, 2분 쿨의 호주개시, 2분 쿨의 환혼요호진처럼 1분 극딜이 강제되는 2분 극딜러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조금 바빠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예전의 소혼장막처럼 키다운 극딜기 강제 한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극딜을 하는 방법이 편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람보다는 음월이 극딜 방식이나 평딜이 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화월령으로 하이퍼 버닝으로 키운다면 음월을 키우는 것이 뉴비들에게 좋습니다. 크뎀 유니온으로 유니온 효과도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음월은 키워두는 것이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주간 보스 도리용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때문에 고인물들에게도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파티와 솔로 플레이를 적절하게 조합한 듯한 리마스터 응월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솔로와 파티 모두 일왕들에게는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중국집 우동 같은 느낌입니다. 맛있지만 그렇다고 짜장면이나 짬뽕이 주는 감동은 느낄 수 없습니다. 2위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여름은 스트라이커입니다. 여름은 스트라이커의 계절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원한 이펙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만한 피서지가 따로 없습니다. 시그너스 기사단 코기도 웅장하게 입혀주면 오늘 피서지는 아쿠아리움에서 하시면 됩니다. 재미 이노운 말이 길어지는 것 보니까 또 볼에 웅담을 팔려고 하는구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오해십니다. 스커는 원래부터 뉴비 친화적인 캐릭터였습니다. 6차가 나오기 전부터 병력 스킬의 원킬컷이 흰수염 고래급으로 엄청났기 때문에 뉴비들이 육성을 시작하기가 좋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극악무도한 후딜 친구 때문에 과메기에 케찹이 발려있는 듯한 뭔가 이상한 조합의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리마스터 이후의 스커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파도의 후딜이 사라져서 진정한 파도의 이동을 보여주었습니다. 11월에 귀멸의 칼날 콜라보 가 나오면 파도 스킬 덕분에 물의 호흡을 쓰는 수주 토미오카 기우 코디를 하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 이노운 말이 길어지는 것 보니까 낚시 바늘을 조심스럽게 아가미에 걸고 있구나 하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오해고 오해십니다. 병력이 6차 강화가 되면서 예전의 답답한 사냥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솔 야누스 원킬컷이 좋은 캐릭터 중에서 탑10을 달리는 스커이기 때문에 육성에서는 더 이상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솔 야누스가 다 해먹는 사냥 시대이기 때문에 솔 야누스 원킬컷이 좋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5초 쿨에 무적기가 있고 이동기가 다채롭기 때문에 회피형 생존기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근접 직업인데도 댐감 스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컨트롤이 조금 필요한 캐릭터입니다. 거기다가 평딜 캐릭터이기 때문에 엄청 바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병력 선멸로 평딜을 넣으면서 교화탄을 따박따박 넣어줘야 합니다. 거기다가 이분 쿨의 천지 개벽 극딜 버프 때는 질풍 태풍을 선멸과 같이 사용해야 돼서 항상 손이 심심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평딜 연계 캐릭터로 손이 바쁜 친구이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손목이 조금 약한 분들은 심사숙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위는 바이퍼입니다. 강력한 권법을 사용하는 캐릭터로 인파이터 권투를 느끼게 해줍니다. 주력 사냥 스킬도 훅 봄버로 준수한 초반 육성이 가능합니다. 시서 팬트를 킨 상태로 훅 봄버를 사용하면 7초마다 서펜트 버스터가 나가고 5스택 기준으로는 서펜트 어설트 광역기가 나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추가로 퓨리어스 차지만 사용하면 되는 단순한 키 세팅 덕분에 뉴비들이 적응하기도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금 아쉬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영웅의 메아리가 5분 쿨로 개선 패치가 되었 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파티 유틸이었던 3분 쿨의 타임리프 스킬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용사의 의지가 쿨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바이퍼 유저분들은 꼭 잊지 말고 활용해주세요. 인파이터 직업답게 쿨 짧은 댐감기가 있지만 단순 무적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무적기가 극딜 버프에 달려있기 때문에 뭔가 무적기가 옆집 철수와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시서 팬트와 서펜트 스피릿을 켠 다음에 피스트 일레이지로 보스를 때리면 평딜이 끝입니다. 극딜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평딜부터 극딜이 비교적 적응하기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삼각형 캐릭터로 뉴비들이 하기 쉽게 설계되었지만 뭔가 원피스 광대 버기처럼 소문에 비해서는 고점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유저라면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해적 캐릭터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